오후장 공략주 바로 가볼게요. 자, 오후장 공략주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몇몇 종목들의 지금 의견을 드릴 수 없을 만큼의 하락이 좀 컸었던 분들 계시죠? 자, 일정 부분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로 조금 관심 가져봐야 하는 의견으로 첫 번째 종목 STX 엔진을 좀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폭에 통해 가지고 장대 양보를 내면서 그 앞전에 있는 18,000원과 20,000원 사이의 과거의 매물을 오늘 모두 다 소화를 시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영업이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놀랄 로짜가 올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180억, 그리고 2024년도 올해 컨센서스가 400억을 넘고요. 100% 성장하는 종목입니다. 자, 어떤 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영업이익을 흘러내리냐라고 보시게 되면 조선용 디젤 엔진뿐만 아니라 방위 산업용 특수 엔진입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많이 팔리고 있는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K2 흑표전차의 수출 본격화를 통해 가지고 육상용 발전 엔진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 STX 엔진은 오늘 장대 양봉은 추가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 부진을 딛고 이제는 이 주도 엔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HD 그 한국조선해양이 인수된 마린 엔진과 함께 하나 엔진과 함께 3대 산맥을 좀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25,000원이고요. 손절가 17,000원입니다. 아, 조금 전 지금 현재 21,400원이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후 2차 목표가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종가 기준 꼭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역시 CJ를 뽑아왔습니다. 자, 수급 포착에서 잡아왔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1차 돌파, 2차 돌파, 21선, 61선, 1차 돌파,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바닥을 확실히 좀 만들었고요. 특히나 올리브영 아시죠?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울타 뷰티에 투자한 이 우리 워런 버핏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지금 올리브영과 동일한 이 뷰티 멀티 샵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이 화장품의 성장 속도를 본다면 CJ는 역시나 올리브영을 통해 가지고 성장의 가속화를 좀 붙일 것 같습니다. 자, 올리브영 분기 사상 최대 이익뿐만 아니라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특히나 CJ 그룹주 안에서 최고의 이 자회사가 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목표가는요. 150,000원이고 손절가 120,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쌍고점이라는 말을 좀 드렸다가 제가 많이 혼이 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쌍고점이 온 건 맞습니다. 단, 그 쌍고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캔들에서 세른봉이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 오늘 특히나 무엇보다도 21선 돌파 1보 직전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자리에 여러분들하고 라이브를 통해가지고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피인, 8시 30분 유튜브, 너튜브 라이브를 통해가지고 병납기 쪽에 주도주 살아날 수 있냐 못하냐는 주자를 들고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종목 분석뿐만 아니라 매매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장중에 종목 발굴하는 거 중요하고요. 이런 전략 잘 참고하셔서 승률을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대한주까지 함께해 주신 분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